자, 유형 1번 보면 자, 어떤 수와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고 자, 어떤 자유수 x에 4를 더한 후 2배를 하면 14보다 크고 x의 2배에서 7을 뺀 수는 3보다 작다고 한다. 어떤 자유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지. 그럼 어떤 수에 x에 어떻게 할 때? 4를 더한 후 2배를 할 때. 그러면 4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2배를 했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될 때? 얘가 뭐보다 크대? 14. 얘가 14보다 크더래. 자, 그 다음에 x의 2배에서 7을 뺀 수래. x의 2배에서 7을 뺀 수는 얼마보다? 3보다 작대요. 자, 그리고 두 개를 연립하라는 얘기지. 그치? 식이. 자, 그러면 봐봐. 자, 위에 거 한번 풀어보시면 자, 얼마? 2x 플러스 얼마? 8. 8이 얼마보다? 14. 14보다 클 거고. 자, 2x는 어떻게 될까? 얼마보다? 6보다 클 거고, x는 얼마보다? 네? 민호도 오늘 저거 어릴 텐데. 자, x는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로 2x-7이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x는 얼마보다? 10. 10보다 작겠지. 그럼 x는 얼마보다 작다? 5보다 작다. 그러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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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지. 그치?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될 거고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야? 우리가 원했던 건 뭐야? 자연수. 자연수.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 4. 해는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문제 끝났어. 자, 두 번째 거 한번 봐봐. 자, 어떤 자연수에 5를 더하고 어떤 자연수에다 얼마를 더하고 5를 더하고 여기를 뭐 어떻게 하면 4배를 하면 35보다 어때요? 크고 45보다는 작대. 이제. 이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분배해줘야지. 얘는 지금 얘, 요렇게 요렇게 두 개 묶을 필요가 없고, 그냥 x에 대해서만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4x 플러스 얼마? 20 이렇게 될 거, 여기는 45, 이쪽은 얼마? 3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4x만 남겨놓고 세 변에서 전부 다 얼마씩 빼주면? 20씩 빼줘도 괜찮지. 여기서 20 빠지니까 여기는 얼마? 25 될 거고 여기는 얼마?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x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4분의 15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는 얘기. 얘들아, 그럼 4분의 15는 어디 있겠니? 4분의 15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숫자?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 3하고 4 사이에 4분의 15가 있을 거고 4분의 25는 어디 사이에 있는 숫자? 4, 6에 24, 그치? 그럼 6과 7 사이에 있는 숫자겠지? 그치? 여기 있는 숫자. 그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대답해줘야 돼? 4하고 5하고 6하고 세 개를 대답해줘야 되는 거지. 됐니? 됐지? 됐지? 됐니? 자, 유형 2번 보십니다. 자, 유형 2번 보십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45보다 크고 50보다 작대.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어떻게 잡자? 얘들아? x가 가운데. x가 가운데 가고 하나는 x-1이 되고 하나는 x+1이 되고. 그럼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이 얼마 이상? 45. 45보다 크고 50보다 작대요. 45보다 어떻고 크고 50보다 어떻대? 작대. 얘들아, 그럼 여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x가 되겠지? 3x. 이제 3x.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 자, 여기는 45 될 거고 여기는 얼마? 50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3변을 얼마로 나눈 거? 3으로 나눈 거. 그러면 여기는 얼마? 15. 여기는 뭐 3분의 50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3분의 50은 대충 얼마? 3분의 50은 50 나누기 3 해봐. 얼마야? 3, 1은 3? 얼마? 20. 3,
68, 368, 368 이렇게 되겠지. 16과, 얘는 16과 3분의 얼마?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는 숫자야? 16과 17 사이에 있는 숫자지? 맞니? 네. 그럼 여기 15가 있고 여기 16이 있고 여기 17이 있다면 16과 17 사이에 이 숫자가 있는 거니까 대충 요즘 잡아주시고 15보다 크고 16과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이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니? 가장 큰 자연수. 가장 큰 자연수. X가 뭔 거야? X가? X가 뭔 거야? X가 16인 거지. 그치? 근데 예. X는 어디 숫자야? 맨 처음 숫자야? 두 번째 숫자야? 마지막 숫자야? 두 번째 숫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이 문제의 답은 뭐다? 17이 되는 거지. 17. 왜냐하면 가장 큰 수를 물어본 거야. 그치? 이해돼? 안 돼? X가 얼마야? X가 16인 건 알겠지. 그러면 이 세 자연수는 뭐란 얘기일까? 우리가 세 자연수를 X-1, X,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6이 가운데 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전수는 뭐야? 15, 그치? 그 다음 수는? 17.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 가장 큰 수 그중에서 답은 17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자, 유형 3번 보십니다. 유형 3번. 자, 3,000원보다 많고 3,100원보다 적은 돈으로 140원짜리 엽서와 170원짜리 엽서를 합쳐서 모두 20장을 사려고 한다. 얘들아, 140원짜리 우표를 X개라고 두면 170원짜리 몇 개일까? 20-X가 되겠지. 그치? 170원짜리 20-X. 요게 이제 170원짜리고 요게 140원짜리야. 그럼 전체 가격은 X에다 얼마 곱한 거? 140을 곱한 거. 그리고 20-X에다 얼마 곱한 거? 170을 곱한 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서? 더해서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크고? 3,000원보다? 많고. 얼마보다? 3,100원보다? 적은 이런 상태. 아,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계산하면은 계산하시면 여기는 140x 이렇게 될 거고 170 곱하기 20이니까 얼마야? 170 곱하기 20 얼마예요? 3,400원. 이제 마이너스 170x. 여기는 3,100원. 여기는 얼마? 3,000원. 이렇게 되겠네. 그지? 되셨나? 자, 그러면 이제 3,400원. 여기서도 3,400원, 여기서도 3,400원, 여기서도 3,400원 빼주고 얘는 140x랑 마이너스 170x랑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 여기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0x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 3,400원 넘어가시면 여기 마이너스 3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엔 얼마? 얼마니 여기는? 마이너스 400원 이렇게 되겠지. 전체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까? 마이너스는? 곱해줘요. 뭐 곱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30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쪽에는 얼마가 되겠니? 이쪽은 X가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3분의 4가 될 거야. 맞니? 그치? 그치? 어이씨, 3분의 40이지. 그치? 네.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3분의? 30분의 300이니까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X는 얼마보다? 10보다 크고 3분의 40보다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1 괜찮아요? 네. 12는 어때요? 괜찮아요. 13은? 괜찮지. 14는 될까? 14. 얘가 14, 얘가 대충 얼마쯤이야, 얘가? 13. 얼마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계산해보면. 그니까 14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4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40원짜리 엽서. 그니까 우리가 X라고 잡아줬던 140원짜리 엽서는
최소 몇 개 살 수 있다? 11개. 11개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다음 장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꽃 백합이랑 장미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용 4번 하, 무슨 문제예요? 농도 문제, 아, 소금을 아주 너무 대놓고 싫어하는 거 아니야? 봐봐. 자, 농도 문제야. 자,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거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적을 거야. 오케이? 자, 뭐라고 적어요? 일단 농도, 소금, 물 적어주시고 일단 우리가 6% 소금을 100g이래. 봐봐. 그러면 6% 소금을 몇 그램? 100g이래. 얘들아, 니들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소금의 양이 빡 하고 떠올라야 돼. 얼마니? 그럼 6g이지 뭐. 그치? 그치? 이 6g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5%의 소금물을 섞어서. 얘들아, 그러면 봐봐. 여기다가 이제 섞는 거야. 뭐를 섞는 거냐면 15%의 소금물을 섞는 거야. 몇 그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걸 X라고 둘 거야. 그러면 여기 소금의 양은 얼마겠니? 여기 소금의 양은 얼마겠어? 100분의? 15X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소금물을 만드는 새물. 새로운 소금물을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이 소금물은 농도가 어떻게 되고 싶대? 10% 이상. 10% 이상, 11% 미만이 되고 싶대. 그치? 이제 그러면 봐라. 소금물의 양이 얼마겠니? 새로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양이 얼마겠니? 새로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양이 얼마겠니? 얘들아, 100g 소금, 6% 소금물 100g이랑 15% 소금물 X g을 섞었대.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소금의 소금물의 양이 얼마겠어? 100+X. 그래, 100+X 겠지 뭐.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는 거지. 응, 100+X. 여기 소금의 양이 얼마겠니 얘가? 요 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겠어요? 얘랑 얘랑 둘이 어떻게 한 거? 더한 거. 6하고 100분의 15x하고 더한 거. 이게 새로 들어온 요 물에 소금의 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농도? 농도는? 얘가 얼마보다 크고 얘가 얼마보다 크고 10보다 크고 크거나 10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됐지 얘들아? 됐지?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굉장히 큰 고민에 휩싸일 거야. 아, 선생님 여기는 100+X, 위에는 6+100분의 15x예요. 위에 분자가 있어요. 분모가 있어요. 분수의 위에. 저는 계산을 못합니다. 아니? 계산 못해 이거? 얘들아 봐봐. 여기 곱하기 100은 어디 곱해지는 거예요? 위에 곱해지는 거지? 얘 밑에 곱해지는 거니? 그렇다고 얘랑 얘랑 약분되니?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밑에 요 중간 거를 정리를 했을 때 얘들아 얻게 되냐 하면 100+X 그대로 있을 거고
요놈이 여기 곱해지게 되는데 요놈은 지금 100은 여기 여기 둘 다 곱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거 앞에 곱해지면 얼마가 되는 거야? 600이 되는 거야. 됐지? 얘가 여기 곱해지면 100이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뭐만 남는 거야? 15x만 남겠지 뭐. 그 여긴 11이 될 거고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변에다 뭘 곱하면 돼? 밑에 거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100 플러스 x를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면 여기 얘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 곱하기 100 플러스 x 보다 크거나 뭐가? 600 플러스 15x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 11 곱하기 100 플러스 x보다 작아야겠네. 자, 적는 건 좀 이따 적어.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자, 그럼 여기 분배시켜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00 플러스 몇 x? 10x. 여기는 600 플러스 15x. 여기는 11. 11000, 아, 1100 플러스 11x.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x가 중간에만 있어요? 아니면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 두 개 두 개 쫙 잘 채워주자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계산해줍시다.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15x 이쪽으로 넘어갔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 먼저 해보자. 15x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니? 15x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겠지? 네. 부등호 안 바뀌지? 네. 600, 1000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양변 얼마로 나눠줘? 마이너스 5로 나눠줘. 그치? 그럼 여기는 x가 될 거고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 80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네. 자, 얘만 풀어주면 되나? 이쪽 것도 풀어줘야지. 이쪽 거. 자, 얘는 주황색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줘야지. 그치? 그럼 11x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4x 이렇게 될 거고 600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5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x는 얼마보다? 125보다? 작겠네? 그치? 그럼 우리가 원했던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크거나 같고 125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 10% 이상 11% 미만이 되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80g부터 어디까지? 125g까지는 넣으면 안 되고 125g보다 조금 덜 넣었을 때 이제 요 10% 이상 11% 미만이라는 그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지. 자, 녹화 다 하고 있습니다. 올려놓을 겁니다.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매우님. 왜 웃어? 준엽이.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어제 저녁에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네? 아, 여전히 좋으시다, 매우님.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도형 문제예요. 검소가.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사다리꼴이 윗면이 어딨냐? 야! 아랫면이지! 윗변! 맨날 손이나 질 줄 알고 윗변! 변! 어 아래 더하고 더하고 확 종일 걸려. 자,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2 나는 2. 야, 곱하기 높이기 좀 할 뻔했어. 아,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뭐? 높이 높이 남기 2 해주면 되겠지? 자, 윗변의 길이가 6이래. 윗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얼마? 10이고 자, 그럼 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 뭐 곱하고 높이 곱하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준 게 어떻게 돼야 돼? 넓이가. 이게 넓이지? 이 넓이가 얼마 이상? 뭐야, 윗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0이네. 윗변의 길이가 6이고 윗변의 길이가 X지?
높이가 10인 거지. 이제 어, 요 넓이가 이제 120 이상, 180 이하래. 이상 이하니까 표시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치? 계산해 봅시다. 양변 얼마로?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5지. 56에 30 플러스 얼마? 5x. 얘가 18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12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범위 구해보면 자, 30 양쪽 다 30 빼주면 여기는 5x 남을 거고 여긴 얼마? 150 될 거고 여긴 얼마? 90 이렇게 되겠네? 그제? x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게? 18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밑변 BC의 길이의 범위는 18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두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한번 해봅시다. 유형 6번. 자, 도형에 대한 문제고. 자, 유형 6번은 자, 가로가 세로보다 50m 더 길대.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세로가 x면 가로는 x 플러스 50이 되겠지. 가로가 세로보다 50 더 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 자, 둘레가 500 이상 600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이거 둘레 어떻게 구하겠니? 둘레. 얘랑 얘랑 더해서 얼마 곱하면? 얘랑 얘랑 더해서 그러면 2x 플러스 5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아이씨. 자, 2를 곱하게 되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둘레가 되는 거겠지? 아, 노란색이 다 떨어졌구나. 둘레가 어떻게 되고 싶대? 4, 5, 500 이상 600 미만이 되게 하고 싶대. 둘레가 500 이상 600 미만이 되게 하고 싶대. 그러니까 얘가 500 이상 600 미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새? 그럼 얘는 4x 플러스 얼마가? 102 600보다 작거나 같고 5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게 되겠네. 미만인데요? 어? 미만인데요? 미만이야? 미만이면? 지워버리면 되지 뭐. 그치? 네. 미안하다. 숨이 닦이라 그래. 금방 까먹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자, 그래서 100씩 전부 다 빼주시면 어떻게 되나? 여기는 400, 여기는 얼마? 400. 4x, 여기는 얼마? 아이씨. 자, 얼마? 500. 500.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10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얼마보다 작다? 125보다 작다. 이 정도로 나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밑에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고, 6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유형 7번입니다. 유형 7번. 자, 2학년 학생들이 강당에 긴 의자에 앉는데 의자에 5명이 앉으면 4명이 서게 되고, 자,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의자에 몇 명씩 앉는데? 다섯 명씩 앉는데, 그럼 의자의 개수를 갖다가 내가 x라고 준다면, 의자의 개수를 x라고 준다면 다섯 명씩 전체 의자에 앉았으니까 전체 인원이 5x에다가 몇 명이 남았대요? 4명이 남았대지? 5x 플러스 얼마가? 4.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인원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명이 앉으면 의자가 세 개 남는데, 일단. 자,
여섯 명이 앉으면 여기 한 해 여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데? 세 개. 세 개가 남는데, 그치? 의자가 세 개 남는데 요만큼에 아무도 못 앉는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여섯 명이 앉은 의자는 몇 개일까? 여섯 명이 앉은 의자 X 빼기 4 됐지, 그치? 왜냐하면 마지막 의자에는 봐봐, 의자가 세 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았는지 두 명이 앉았는지 세 명, 네 명, 다섯 명,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네. 물론 여섯 명이 앉았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여섯 명이 정확하게 앉은 의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자,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 X에서 몇 개를 빼줘야 돼? 네 개를 빼줘야 돼. 그리고 X에서 네 개를 뺀 의자에는 나머지 의자에는 모두 다 몇 명씩 앉았다고? 여섯 명씩 앉았다고. 이해됐지? 자, 그럼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을까? 적어도 한 명은 앉았을 거고, 그치? 적어도 한 명은 앉았을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앉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OS 플러스 4, 이거 전체 이거는 얘보다 어때? 크거나 같을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그럼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았을, 최대한 많이 앉으면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거야?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맥시멈은 6에서 X-4를 해주고, 여기다가 6명을 이렇게 앉힌, 이런 상태가 이제, 이 부등식을 세웠을 때, 그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요쪽 거 하고, 요쪽 거 하고, 두 개 풀어줘야 돼. 그치? 자, 요쪽 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6x-24 더하기 1이니까 23. 23. 여긴 5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요쪽은 5x 플러스 4 하고 얼마? 6x 마이너스 24 플러스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 네. 그치? 얘들아, 이거 식 세운 거 알겠지? 예. 이해되지? 예. 괜찮네? 네. 괜찮아? 자, 5x 넘어가시고 23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나? x는 얼마보다? 27. 7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자, 얘는 6x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x.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2. 그러면 x는 얼마보다? 22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얘랑 누구랑 요구랑 두 개니까 x는 얼마보다? 22보다 크거나 같고 2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자의 최대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 의자는 최대 몇 개다? 27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 자, 그 밑에는 괄호 치우는 건데 한번 해봐. 자, 다음 유형 8번 봅시다. 자, 유형 8번 자, 사탕을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고 있다. 한 학생에게 4개씩 주면 25개가 남는데, 자, 그러면 한 학생에게, 그럼 학생의 수를 x라고 두면 학생의 수를 x라고 주면 한 학생한테 몇 개씩 나눠주면 4개씩 나눠주면 그럼 4x에다가 남는 게 25개니까 4x 플러스 25가 이 학생 수가 되겠, 아, 사탕 수가 되겠지. 그치? 자, 4x 플러스 25가 자, 6개씩 나눠주면 1개 이상 3개 미만의 사탕이 남는데 그럼 6개씩 나눠주면 6x 그럼 어떻게 돼? 1개 이상이 남고 6개씩 나눠주면 3개 미만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4x 넘어가면 얼마? 2x 1 넘어가면 24. 그래서 x는 얼마?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풀어주시게 되면 6x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2x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그치? x는 11보다 어떻게 될까? 크겠지. 그럼 얘랑 얘랑 두 개 연립했을 때 x는 11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명이다? 12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 상자에 인형을 6개씩 담았대요. 이제 똑같은 상자에 인형을 몇 개씩 담았대요? 여섯 개씩 담았대요. 여기 여섯 개, 여기 여섯 개, 여기 여섯 개 해서 여섯 개씩 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될 때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6x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상자에 총 담기는 인형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몇 개가 남았대? 두 개가 남았대.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두 개를 더해줘야 총 인형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치? 그럼 요게 이제 6x 플러스 2가 총 인형의 개수가 되는 거고 아홉 개씩 담으면 상자가 세 개가 남았대. 얘들아 이거 똑같은 거야. 아까 했던 거랑 자, 여기다 몇 개 담았대요? 아홉 개 담았대요. 여기다 몇 개 담았대? 아홉 개. 여기다 몇 개? 아홉 개. 여기다 몇 개? 아홉 개. 그치? 근데 상자가 몇 개 남았대? 세 개 남았대. 그럼 여기 마지막 상자에는 아홉 개가 들어갔겠니? 아니면 여덟 개가 들어갔겠니? 아니면 한 개가 들어갔겠니? 비었니? 아니요. 비진 않았지? 네. 만약에 얘가 비었으면 네 개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지?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긴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 있긴 하다는 얘기. 그치?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남은 거고 세 개가 남은 거고 세 개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도 못 들어간 거야. 맨 마지막 요 상자에는 몇 개부터? 한 개 이상 아홉 개 미만 아홉 개 이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아홉 개씩 전부 다 찬 상자는 몇 개다? 아홉 개씩 전부 다 찬 상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x 마이너스 얼마? 얼마? 4가 된다는 얘기지. 4. 이게 아홉 개씩 다 찬 상자의 개수겠지. 그럼 여기다 몇 개 들어갔대? 마지막 상자에 몇 개 들어갔대? 한 개부터 아홉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 얼마 더해서? 1 더해서 얘보다 크면 될 거고. 또 어때? 9 x-4가 플러스 얼마? 9.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지. 세울 수 있겠지. 그치? 자,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 9x 마이너스 얼마? 36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9x 마이너스 35 얘가 6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는 6x 플러스 2에 요 계산은 어떻게 돼? 9x 마이너스 94 36 36 플러스 9니까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7 이 정도로 우리가 연립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위에 거 정리하시면 몇 x? 3x는 35 넘어가면 37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9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네. 이제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고 결국 x 3x는 29보다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x에 대한 범위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37보다는 작거나 같고 3분의 29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지. 자, 그럼 x는 뭐 어떻게 될까? 10 괜찮니? 3분의 29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요. 10 괜찮아? 네. 10 괜찮지. 11 어때요? 12는?
13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얘는 몇 개?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모두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세 개 다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또 다음 문제 보자. 300개 참외를 상자에 포장하려는데 이거 조금 어렵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봐봐 얘들아, 참외 몇 개? 300개. 상자 몇 개? X개. 그치? X개 상자에 참외를 몇 개씩 넣었대요? 25개씩 넣었대. 글쎄, 그럼 이게 참외 개수겠지? 상자에 들어간 참외 개수. 실제 참외 개수는 300이지. 그럼 25개씩 넣었을 때 어떻게 된대? 참외가 남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참외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얘들아? 그럼 X는 얼마보다 작겠니? 2보다 작겠지. 그치? 다음에 몇 개씩 넣었대? 30개씩 넣었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상자에 들어간 참외 개수 몇 개? 300개. 그치? 근데 어떻게 될 때 300? 그럼 상자의 개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는 얘기? 참외. 이거 더 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X는 뭐보다 커요? 10보다 커요. 그죠? 결국 상자의 개수는 몇 개겠어? 11개겠지. 그치? 봐봐, 생각을 해봐. 상자의 개수가 11개예요? 25개씩 집어넣었어? 몇 개 들어갈까? 275개 들어가겠지. 그치? 봐봐, 25에다가 11 곱하면 얼마야? 275지. 그치? 그치? 준현이 35을 때리고 있었어. 25에다가 11 곱하면 275잖아. 그치? 그럼 275개 들어가고 몇 개 남아요? 25개 남겠지. 맞지? 봐봐, 11개에다가 11개 상자에다가 30개씩 집어넣었어. 그럼 상자 몇 개 남아? 하나 남겠지 뭐. 그치? 끝. 되셨나? 이해됨? 설마 이렇게 어렵게 끝날 줄 몰랐지. 맞은 사람. 그림? 없는 그림. 오케이, 잘하셨어. 자, 유형 10번 보십니다. 얘들아, 유형 7번은 무슨 문제였어? 유형 7번은 의자 문제. 유형 8번은? 아, 유형 9번은 상자에 넣는 문제. 그래서 유형 10번은 뭐야? 텐트 치는 문제. 자, 봅시다. 텐트를 치고 영향을, 자, 그림 그릴 거야 또. 뭐야 이게? 텐트야, 텐트. 앞에 모닥불도 피우고 여기 텐트가 있어. 이렇게 텐트가 막 있는 거야. 텐트가 다 종사면체 모양이지. 그릴트라는 게 이거밖에 없어. 자, 텐트가, 이런 텐트가 있는데 한 텐트에 몇 명씩 잤대? 한 텐트에 네 명씩 잤대. 여기 네 명 들어가고 여기 네 명 들어가고 여기 네 명 들어가고. 그랬더니 다 자더라 못 자더라? 다 못 자더라. 그래서 12명은 어디서 잤대요? 밖에서 잤대요. 그래서 텐트의 개수를 X개라고 준다면 4X 플러스 얼마가? 12가 전체 인원의 개수, 그 전체 인원의 개수래. 미안해. 전체 인원의 명수가 될 거고. 이제 이제 자, 그 다음에 다섯 명씩 자면 몇 개의 텐트가 남는데? 7개. 일곱 개의 텐트가 남는데 다섯
다섯 명씩 짜면은 텐트가 아씨 더 그려야 돼? 일곱 개가 남는데 긴데 그 마지막 텐트에는 몇 명이 앉을까? 몇 명이 잤다는 얘기야? 한 명 이상 다섯 명 이하의 학생이 잠을 잔대. 한 명 이상 다섯 명 이하의 학생 마지막 텐트. 얘들아 그러면 다섯 명씩 잔 텐트는 몇 개니? 다섯 명씩 잔 텐트는? X에서 몇 개 뺀 거? X에서 일곱 개는 다 빠졌고 마지막 텐트 한 명에서 다섯 명까지 잔 거니까 여기 몇 명이 잤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를 빼야 돼? 여덟 개를 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 몇 명? 다섯 명씩 잡고 맨 마지막 텐트에 몇 명부터? 한 명부터 몇 명까지? 다섯 명까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치? 자, 풀어봅시다. 자, 여기 얼마? 5x 마이너스 얼마? 40 플러스니까 30? 9. 여기는 4x 플러스 12. 여기는 5x 마이너스 8로 40, 30, 5 이렇게 되겠네. 이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x 39 넘어가시면 얼마? 51. 그치? 자 이쪽 이렇게 풀어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x는 얼마? 12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7. 그럼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4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결론 X는 47보다 크거나 같다. 51보다 같거나 같다. 이 정도로 나오면 되겠지. 자, 텐트 수로 적당한 수는 얼마부터? 47, 48, 49, 50, 51. 오케이. 써주면 되겠네. 됐죠? 밑에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 신경을 좀 써줘야 돼. 자, 다음 표는 AB 두 식품의 20g에 대한 단백질의 열량과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AB를 합한 400g으로 단백질은 4g 이상, 40g 이상, 열량은 400kcal 이상 섭취하려면 A 식품을 몇 g 섭취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보여라. 자, 이해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돼? 너 그 중에 있어. 어? 뭐? 뭐 진짜 이해 교수님이 이해 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민수 어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봐봐 어쨌든 봐봐 지금 A랑 B라는 두 식품이 있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A는 돈가스 B는 쫄면. 돈가스에는 20g당 돈가스 20g에 단백질이 3g이 들어있는 거고 열량이 20kcal인 거야. 열량? 니네 그 칼로리 높은 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알죠? 네. 칼로리 많이 높은 거 초콜릿 이런 거 계속 먹으면 거대해집니다.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 적당히. 자, 그래서 A랑 B랑 합쳐서 몇 그램을 먹고 싶다는 거야? AB를 합해서 400g을 먹고 싶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그 일단 A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를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A를 X g 먹는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자. 그럼 B는 얼마 먹겠니? B는? 400마이너스 X를 먹는 거겠지? 이렇게 된 거야? A를 X g, 돈가스를 X g 먹으면 쫄면 400마이너스 X g 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단백질은 A를 X그램으로 먹으면 단백질은 얼마 먹겠니? 3X. 그치? A를 X그램 먹으면 단백질을 3X 먹는데 맞니? 맞아요? 봐봐, A를 X그램 먹는데 그럼 단백질은 3X를 먹는데 맞니? 맞아? 아닌 거지. 저희 아니에요. 저 맞니? 아니요. 맞아? 아니에요. 규림이 맞니? 뭐라고 하지 않지? A를 X그램 먹으면 단백질은 3X를 먹는 거니? 열량은 20X가 되겠니? 왜지? 왜 아닌 거지? 그렇지. 요 3g은 어디에 대한 3g이야? 20g에 대한 3g이야. 그치? 봐봐. A를 X그램 먹는데 그렇다는 거는 단백질이 3g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X그램에 대해서 3g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g을 얼마로 나눠준 거? 20으로 나눠준 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봐봐, A를 X그램 섭취했을 때 단백질이 들어가는 양은 20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돈가스를 100g 섭취를 했어. 오케이? 돈가스를 100g을 먹은 거예요. 그때 단백질이 50g이야. 단백질이 50g이야. 돈가스 100g을 섭취하는 단백질이 50g 들어있는 거야. 그럼 돈가스를 X g을 섭취했어. 단백질은 얼마 섭취하겠니? 돈가스를 X g을 섭취한 거야.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돈가스를 50g을 먹었어. 그럼 단백질은 얼마 먹겠니? 25g 먹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3X라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돈가스를 50g 먹는 동안에 너희들은 단백질을 2500g을 먹게 되는 거지. 야, 돈가스를 50g을 먹는 단백질이 2500g이 들어가겠니? 말이 안 되지, 그치? 예. 그러니까 요 돈가스 50g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얼마에다가? 100분의 50에다가 50이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뭐야? 이게 돈가스 100g에 대한 단백질의 비율이야, 그치? 이게 뜻하는 게 뭐야, 얘들아? 100분의 50, 요게 뜻하는 게 뭐니? 돈가스 몇 g에 대한? 몇 g에 대한? 1g에 대한 단백질의 비율. 얼마야? 0.5잖아, 0.5. 그치? 돈가스 1g에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다는 얘기? 0.5 들어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지금 얘가 지금 총 20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단백질은 A식품에 20g에 3g 들어있다는 얘기지. A식품 20g에 단백질이 3g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1g에는? A식품 1g에는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는 걸까? 3을 20으로 나누는 게 되겠지. 그게 20분의 3이 들어있는 거야. 20분의 3. 오케이? 자.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얘들이. 다시 해줘야 되나? 자, 그럼 열량은 얼마 들어있겠어? 열량은? 봐봐, 요 A식품 20g에 열량이 20kcal가 들어있대. 그럼
그럼 너희들은 1kg을 먹으면 얼마가 칼로리가 늘어나는 거야? 1kcal가 늘어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분에 20x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비식품은 얼마예요? 20g 섭취하면 단백질 몇 그램 들어간다고? 1g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분해? 20분에 400-4 이렇게 되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랑 둘 다 단백질이고, 얘가 A에 들어있는 단백질, 얘가 B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럼 A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랑 B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합쳐서 얼마 이상 먹고 싶대? 얘랑 합쳐서 얼마 이상 먹고 싶대? 40g 이상 먹고 싶대. 40g 이상 먹고 싶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열량은 지금 이쪽은 어때? 이쪽은 열량이 20분에 20x가 될 거. 이쪽 B에 대한 열량은 어떻게 될까? B에 대한 열량 20분에 40 곱하기 400-x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얼마 이상? 400kcal 이상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20분에 3x 플러스 20분에 400-x 가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0분에 20x 플러스 20분에 40 가율 400-x보다 얼마가 400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시면 자, 이쪽에 얼마 곱해주고 이쪽에 얼마 곱해주고 이쪽에 얼마 곱해주고 요 위에 얼마 곱해주고 여보세요. 여기 위에 얼마 곱해주고? 20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20은 어떻게 될까? 3x 플러스 얼마? 400-x가 이쪽 어떻게 되겠니? 8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지. 그치? 얘 빼주면 얼마? 2x 400 넘어가시면 400. 결국 x는 얼마보다? 2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 똑같이 20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얘는 20 곱해주자. 자, 20 곱해주면 여긴 20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얼마? 1600-40x. 얘가 20 곱해주면 8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x 40x 빼주면 마이너스 20x 될 거고, 8000에서 1600 16000 아니에요? 16000 8000에서 16000 빼주면 얼마? 만 마이너스 8000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40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x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200보다 크거나 같고 40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런 겁니다. 재원이 문제는 재원이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